세팅이 지금 50개 세팅이 있는데 예. 최경은 먹겠다. 저걸 드시고 예, 또 먹을 수 있어. 그지? 어디 있지? 아, 예. 아, 그러면 시작. 예. 아, 어, 떨려. 그래프라이. 야, 하나. 어, 시간 내 빨리 먹는 거예요. 천천히 드셔도 오, 여보세요. 어, 좀. 오. 어이구. 이런 속도로 달걀을 먹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. 굉장하네요. 아, 뭐 속도가 저렇게 빨라. 오, 대박. 왼쪽 화면이에요, 저거? 아우, 정준하 씨처럼 달걀 50개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? 50개 먹는 거예요? 50개를 먹게 되면은 뭐 10개를 넘어서도요. 사실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 과다한 활성산소가 막 생기는 거예요. 이 단백질이 단백질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독소로 작용해 버릴 수 있어요. 그리고 효소들이 완전히 분해를 못 시키게 되면은 불완전 독소가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간도 힘들고 장도 힘들고 신장도 힘들고 그래서 사방에서 다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준하 씨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50개는 안 됩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만나볼까요? 아, 근데 어떡해? 집에 온다니. 세상에. 아니, 어두운 색깔 옷은 안 입을까요? 첫 데이트니까. 그치? 문 옷 중에 검은 옷이. 어, 누구야? 어. 진짜 많이 괜찮았네요. 아, 저 돼지 많이 뿌리잖아. 어, 멸치. 아, 두 번만 하지. 한 번 했는데, 어머, 어떻게. 아니,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. 저게 혹시 독소? 네. 근데 문제는 섬유 탈취제입니다. 아. 네, 섬유 탈취제를 지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뿌리셨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환경 호르몬 성분이 뭐 이제 호흡기나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. 우리 고깃집 가면 나오면 사장님이 자, 이리 오십시오. 아니면 야, 여기 서비스 좋다. 이러면서 우리 한 명이 돌잖아. 거기 걸려 있으면 대부분 그만 뿌려요.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뿌려주면 나 근데 그냥 걸려 있으면서 그럼. 뭐 총 장전해요? 이렇게. 맞아요. 그걸 입는데 거의 어, 다 하는데. 네, 근데 그 섬유 탈취제를 옷을 입은 상황에서 뿌려주시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 우리 몸으로 이제 다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. 옷을 벗은 상태에서 네. 그냥 옷에다가 섬유 탈취제를 다 뿌려주시고 잘 말리신 다음에 입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된 것도 이제 환경 호르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비닐 벗겨서 충분하게 이제. 말려주시고 냄새를 다 빼신 다음에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